충치가 생겼어요.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사과를 따기로 했나봐요. 자, 쭉! 오, 예! 꽝! 잘 익은 사과만 따! 꽝! 잘 던져! 오케이, 오케이! 향긋한 냄새. 왜 그래?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썩은 사과를 먹었나 봐. 썩은 사과를 먹었는데 아프다고? 썩은 사과는. 아, 그렇지. 그럼. 아, 혀를 깨물었나 봐. 혀를 깨물면 아야, 그러지. 조심해. 알았어. 자, 이제 사과도 많이 났으니까 가서 먹자. 왜 이러지? 아이, 아파. 어머, 프랭키! 충치가 생겼네요? 다가 먹어야 되는데. 누가 알면 당장 뽑자고! 안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내 사과. 제차 사과. 안 돼, 안 돼, 안 돼. 사과 안 된다. 불사과야, 불사과! 역시 제철 사과가 최고야! 맞아, 제철! 제철이 뭐야?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들린 말은 아니네! 와, 예뻐! 어때? 끝내주지! 끝내줘! 저런, 또 이가 아픈가 봐요. 이게 왜 그래? 아니야, 갑자기 배가. 배?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오지 마. 너? 프랭키, 충치가 생기면 양치도 소용이 없어요. 프랭키! 이거 보면 놀랄걸? 안 먹을 거야?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 했다. 하나도 안 보이잖아. 더 크게. 오금니가 썩었네. 우와야? 뽑아야 돼. 이대로 두면 지금까지 경험 못한 어마어마한 고통이 올 거야. 어마어마한 고통. 그러게, 썩기 전에 잘 닦았어야지. 사과가 제철이란 말이야. 무슨 소리야? 뭐해? 자, 이 실을 문고리에 걸고. 이제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돼. 누가 올 때까지? 그렇지, 문이 열려야만 뽑히니까. 그럼 안 오면 못 뽑겠네? 그럼 못 뽑겠지. 오늘은 아무도 안 오는 날인데.
저기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귀가 안 아파. 어디 아 해봐. 아 지금이야. 언제 저기 갔지? 이제 안 아파? 우와, 정말 하나도 안 아파. 이 이는 까치한테 주자. 까치? 이걸 지붕 위에다 던지면 정말 까치가 가져간단 말이야? 뭐 그렇대. 까치는 이걸로 뭐 하지? 다 썩었는데. 아직 다 썩진 않았어. 여기 봐, 흰 모자도 많다고 봐. 던져, 어서 던져. 잘 가, 네이야. 잘 안 닦아줘서 미안. 좋아. 자. 이제 뭐 먹을까? 자, 이제 먹자. 사건 파티. 사과 단자네. 프랭키, 이제 제철 사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겠네요.